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, 아빠의 선물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사연 라디오를 진행할 때 다른 분들이 직접 만드신 무편집 슬라임 영상을 사용했었는데요. 지금부터 제가 슬라임을 직접 만들어서 제가 한번 사연 라디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슬라임을 만드는 부분들을 번번이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. 또 하다 보니까 좀 손에 붓기도 하고 해가지고 보시기에 좀 많이 어색한 장면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. 카메라도 제가 좀 덩치가 크고 제 카메라가 좀 크다 보니까 1인칭 시점이라거나 제가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게 뒤쪽에서 찍었으면 좋은데 그것도 좀 곤란해가지고 좀 카메라 앞에 두고 촬영을 했으니까 보실 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제가 만든 슬라임 보여드리고 제 이번 첫 번째 슬라임은 제가 하늘색 슬라임이랑 투명 슬라임 두 개 섞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슬라임 영상 보여드리면서 제가 직접 사연 라디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사연 라디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평범한 초등학생입니다. 저는 3년 동안 쭉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가 있어요. 예전에는 좀 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말도 별로 안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. 3년의 시간 때문인지 그 남자애를 보면 말이 더듬어져요. 그런데 제 친구는 그 남자애를 좋아해요. 그래서 포기해야 하나 고민인데요. 그 남자애는 저와 제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를 좋아하나 봐요. 맨날 그 애한테 장난도 치고 티격태격하고 그래요. 고백하고 싶지만 차일 것 같아 두려워요. 이 짝사랑 포기해야 할까요? 네, 오늘은 누군가 짝사랑하는 친구 사연이네요. 짝사랑은 좋아하는 쪽이 너무 힘들 걸 알면서 하는 거죠. 지금 당장 좋아하는 감정이 바로 사라지진 않을 것 같군요. 하지만 언젠가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해야 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한 가지는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올 것 같네요. 지금은 당장 마음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때가 생길 거예요. 그럼 자연스럽게 좋아하던 사람에게 향하던 마음이 희미해지겠죠. 사연 보낸 분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당장 포기는 하지 마세요.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사연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